11월 2일 본선에 나설 버지니아 주지사와 부지사, 법무장관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의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 투표장에는 내리쬐는 햇볕과는 상반되게 투표 열기는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역선거, 그것도 예선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적은 탓도 있고 8만 3천여 명은 이미 우편투표와 조기투표로 한표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예비선거 당일의 투표장에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인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한인들의 표심, 정치 파워를 키우는 데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류 사회 관심이 낮을수록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해 투표하면 승부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통합노인회 우태창 회장은 애난데일 소방서에 마련된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장의 회원들과 함께 나와 한인 유권자들이 예선부터 적극 참여해 투표함으로써 주요 사안을 판가름하는 캐스팅 보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 투표 동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한인들은 날씨가 더운데 뭐 듣나 뭐 예비선거 아무것도 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번에 선거를 참여 안 한 사람은 11월 2일날 최종 선거일 날에 꼭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우태창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짐으로써 그 대가로 캐스팅 보트로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인 유권자들도 11월 2일 본 선거에서 적극 투표해야 한다고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애난데일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한 김정태 전 노인 회장은 본선은 물론 예선부터 한 표를 적극 행사해야 한인의 정치 파워를 신장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투표장에 직접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과시해야 되는 그 마당에 저 같은 사람이 빠져서 되겠어요. 그래서 참여는 했는데. 민주당 예비선거는 한 달 전에 실시된 공화당 예선과는 달리 당파와 상관없이 유권자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실시됐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선 11월 2일 본선에 나설 버지니아 주지사와 부지사,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민주당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로는 연임 제안에 걸려 퇴임한 후 한 텀을 건너뛰고 보기 드물게 두 번째 주지사직에 도전하고 있는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후보에는 역시 처음으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마크 헤링 현 장관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맥컬리프 전 주지사가 확정되면 한 달 전 공화당 경선에서 선출된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와 11월 2일 본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레이스에선 민주당이 4년씩 두 번 연속 차지한 후 공화당 후보로 넘어간 전례가 있어 올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의 컴백을 막는 동시에 블루 쪽으로 물들었던 버지니아에서 레드를 되찾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